밀고 나오면 32mm를 사야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분 열처리.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이 저기서 샤프를, 저 연화를 봤는데 내 느낌에 연화가 조금 덜 된 것 같아. 이해되셨죠? 그러면서 원장님들이 한번 머릿결을 만져보세요. 어떻게 돼 있나. 이게 샤프실에서의 비밀이에요. 오, 이게 보입니다. 만져보세요. 어떻게 돼 있나. 어떤 느낌인가. 원장님 한번 만져보세요. 느낌이 틀릴 거예요. 그죠? 네. 녹아야 되는데 왜 이럴까? 기름 들어가서 기름 들어가는데 힘도 있고. 네, 네. 연화를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. 건강한 연화 보셔야 돼요. 지치지 않는 연화.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흘러내겠습니다. 이제 이 물에서 환원제고 단백질이고 우리 아까 캐러틴 오일 넣었잖아요. 모든 것들이 더 이제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. 지금 결과치로는 어때요? 네. 여기서 그때 문구가 왔었어요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봐봐요. 끝에까지 봐요. 아까 그 느낌 말고 저 느낌일 거예요. 처음에 봤을 때. 그죠? 그래서 한번 내시는 거예요. 폴리하고, 원장님 폴리하고 핀하고 마스크 오일 다가보세요. 원장님. 한번 올려봐. 얘기하고 싶으면 머리카락은 위가 있고 간이 있고 뭐 어떤 내부가 있는 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. 근데 얘가 숨을 많이 머금고 있어. 이 상태에서 단백질이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? 덜 들어가요. 그래서 가능하면 물기를 꼭 짜세요. 꼭 짠 상태에서 칼로 얘를 따라주세요. 그다음에 1차적으로 1번인 콜리 손상님. 그렇지. 손상의 심한 부분부터 자꾸 한 땀에 나머지를 잘하시는 친구라고 맞거든요. 네. 자, 그 빗질을, 원장님 빗질을 많이 해주세요. 폴리는 좀. 그래서 요즘. 왜냐하면 폴리는 입자가 얇아요. 가늘어요. 네, 휠은. 저는 여기서 다 해고 나가기 때문에 샴푸, 저기, 그, 이거는 별로 안 나요. 안 달라요. 또 빗질. 붉은 빗으로 이렇게 빗질해주시면 돼요. 원장님들이 그동안 빗질하면 손상된다고 얘기했던 그거하고 또 틀린 네, 개념으로. 네, 맞아요, 맞아요. 얘가 지금 쭉쭉 늘어나가지고, 제 옥수수 시험이 있는 거 같아요. 제가 지금 항상 원장님들 놀라셔야 되는 게 건강모 약을 발랐어요. 건강모 약을. 그죠? 네, 마스크입니다. 마스크에는 CFO 피카라서가 아니라 이 제품들이 어느 거나 견줘서 나쁠 게 없어요. 얘는 정말 좋아요. 그리고 그 대신 집에서도 하고 나면 점점 머릿결이 좋아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이쪽 제품에서는 점점 좋아지는 쪽으로 의미를 뒀어요. 전파를 하게 되면 네. 샴푸랑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서 살짝만 해보는 거예요. 얘를 보호해도 될 겸 수분이 안 날라가게 맞죠? 네. 여기 친구 같은 경우에 여기 고객님 매일같이 아침마다 그 고데기 가지고 드라이를 하시는 분이시거든요. 이럴 때 저희가 그 참고를 해야 돼요. 그 열펌 하실 때. 근데 피카는 그냥 이렇게 하시면 가지고 덮게 해 주시겠어요? 원래 세미나 다니면
이게 원래는 여기 이제 뿌리를 두 개를 살릴 다음에 해야 되는데 그 뿌리 안 살리고 그냥 하는 거거든요. 수분 한번 날려주시고요. 자, 여기 수분이 많네요. 그럼 한 번 더 날릴 수도 있겠죠? 건조. 여기 소리 들리나요? 수분 날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. 32mm로 하고 있습니다. 과연 32mm가 나올까? 네, 그 오늘 의문점을 풀어드리겠습니다. 자, 이거 160으로 했어요? 지금 140하고 160입니다. 끝. 바꾸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시고요.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? 손잡이를 이렇게 돌리시는 거예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자, 잡으시고 다시 손잡이를 돌려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잡으신다면 어떻게 해요? 돌린다. 안 되는데 이제 환청이 들릴 거야. 다려주기. 한쪽까지 데려가면 웨이브가 되는데 여기 피어싱도 하고 지금 아프대요. 피어싱을 그래서 제가 안 돼. 아가씨들 왜냐면 여기 소개까지 할 필요 없어요. 그냥 위에 머리만 그 하시면 되죠. 네. 네. 자, 이렇게 해서 원장님 윤기 올라오는 거 보여요? 네. 그러면 윤기가 올라온다는 거는 온도랑 모든 게 다 맞았다라는 얘기겠죠. 만약에 백화현상 하얗게 뽀얗게 되면 자, 수분 한 번. 아니, 너무 말라서 수분이 없더라요. 지금 뒤쪽에. 어째요? 수분이... 여기 뭐 엄청 많은 걸? 더 볼까요? 자, 이렇게 해서 저는 이게 피카는 또 첫 뜸이 없다 했어요. 그죠? 네. 그냥 쭉쭉쭉 마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잡으시고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래주기. 아, 그 저기를 한번 보여줄 거였다. 쭈퍼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려주기. 잡으신 다음에, 이렇게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, 이따 쭈폼을 제가 한번 보여줄게요, 선생님. 이렇게 해서 자 수분이 건조가 될 수 이렇게 보시면 원장님 아이롱에서 건조가 되면 이렇게 아이롱에서 머리카락이 이렇게 똑 떨어지는 느낌이 있어요. 그때까지 계속 얘는 그 대신에 쉬지 않고 돌려주셔야 돼요. 그냥 계속 계시면 아니 되옵니다. 자, 이 상태에서 자 내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. 이 상태에서 이렇게 빼주시는 거예요. 자, 지금 어때요? 일반 아이롱은 짧은 머리만 이렇게 긴 머리에는 안 해봤어요. 롱머리 하시면은요 한 시간 반 정도까지도 걸려요. 얇게 얇게 말아가지고 뭐 진짜 그랬어요. 저는 이제 좀 빨리 하니까 40분 동안 말았거든요. 근데 얘는 한 10분에서 12분이면 다 말아요. 보통 하는 방법보다는 시간이 많이 잘 그렇죠. 네. 지금 여기 고객님 모델님 같은 경우에 지금 빨리 가야 된대요. 근데 아까 우리 아까 3시 몇 분 했더라? 3시 네 그죠? 네. 30분쯤에 샴푸를 했고요. 그때부터 시작했어요.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시간 체크해 보셔도 괜찮겠습니다. 그래서 원장님 이렇게 뜸을 들이면서 얘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. 얘는 이렇게 돌려주시면서요. 예, 얘만 이렇게 해서 살짝 놨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. 선생님, 잡아봐요. 자, 아까 이렇게 일어나는 거 있잖아요. 딱 잡으세요. 이거는 이제 또 쭈펌이라고 그랬거든요. 이렇게 잡아서 쭉 당기는 거예요. 자, 보셨죠? 그래서 계속 쭉 이렇게.
그러면 여기 결이 여기가 결이 결이 둘, 셋, 넷 엄마랑 똑같은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죠? 네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그리고 그다음에 선생님 저는 뭐 여기서 조금씩 더 해줘도 되고 내가 조금 해볼게요 그래서 선생님, 자, 디지털로 우리가 와인딩해서 잭 꽂고 열 주고 뭐 이러는 시간에 얘는 벌써 다 와인딩 끝나버려요. 이 상태에서 파마종이 3장을 이렇게 겹치세요. 그리고 예, 이렇게 디지털 롯데에다가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얘를 5초씩만 찝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됐죠? 빼시고 네, 놓으시고 다시 또 옆으로 가서 네, 이렇게 하면 탄력 있는 컬을 균일한 리지에 탄력 있는 웨이브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예,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. 피카의 덮개 아이롱이 아마 원장님들한테 효자 매뉴얼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직펌이 됐던 일반 펌이 됐던 이렇게 예, 해서 디지털 로트가 됐던 이렇게 해서 5초씩만 찝어주면 조금 더 탄력 있는 균일한 리지의 웨이브를 얻을 수 있습니다.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. 떨어라 떨어라